오늘도 계속해서 이 천사가 타락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감인 그 사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해요. 우선요, 이 루시퍼가,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란 이름 자체는 실은 타락하기 전에 좋은 이름이죠. 그 내용이 뭐였죠? 루시퍼란 말이 빛을 바라는 자.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루시퍼가 있다가 이제 타락을 함으로 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7000년 이 세상에 교감의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누군가요? 우리 예수님이 교장 선생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행세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교감 선생에게 이 교감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이름들을 또 직분들 또 직위 또는 타이틀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교감의 그 다양한 이름들을 한번 제가 쭉 보니까요, 약 한 적어도 한 2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요, 이 사탄의 그 존재론적 이름을 우리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존재론적 이름을요. 그 첫 번째는 사탄이. 이 사탄이란 이름은 뜻이 뭐죠? 사타나스,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그러한 존재론적 이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역대상 21장 1절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로 존재론적 이름은 붉은 용이다. 이렇게 지칭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세 번째로는 뱀이다. 라고 또 지칭했어요. 창세기 3장 1절과 계시록 20장 2절에 뱀으로. 네 번째는요, 이 귀신의 왕이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다섯 번째로요, 이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는요, 다양한 기능적 이름들도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만 성서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밝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능적 이름들. 첫 번째, 마귀다. 그런데 마귀. 이 마귀라는 뜻은 뭐죠? 파괴자 또는 분리자. 디아볼로스. 그러죠? 또는 유대말로는 쉐드라고 그래요. 쉐드. S-H-E-D. 쉐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헬라말로는 디아볼로스. 그래요. 마귀.
영어로는 devil이라고 그러죠. devil. 이 성경 구절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7절, 마태복음 4장 1절. 이제 마귀라는 이름이 이제 기능적으로 지어졌어요. 두 번째 기능적인 건 악한 자다. 악한 행위를 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과 마가복음 4장 15절. 악한 자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능적으로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신이란 말은 많은 종교들의 신이, 불교의 신, 유교, 도교, 이슬람, 기타 등등,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많이 이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종교들을 이놈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네 번째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제 파워를 가지고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섯 번째로는 흑암의 권세자다. 그랬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여섯 번째로는 거짓 광명의 천사다. 거짓 광명의 천사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일곱 번째로는 살인자다.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덟 번째로는 도둑이다. 도둑놈이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아홉 번째로는 강도다. 그랬지. 요한복음 10장 8절에. 열 번째로는 대적자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열한 번째로는 미혹자다. 계시록 12장 9절에. 열두 번째는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다음에 열세 번째로는 악한 영이다. 사사기 9장 23절에. 열네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영이다. 열왕기상 22장 23절에. 열다섯 번째로는 더러운 영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자, 이렇게 사탄이 이 막강한 세력을,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누구한테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그 받은 증거가 지금 이 이름들에 의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탄이 그 이 부여받은 이 이름들 몇 가지예요? 한 20가지 정도의 이름들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지기를 준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분의 정체성을 약간 한 20여 가지, 이 사탄의 20여 가지와 반해서 성경에 쭉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요, 이 교장 선생님의 그 20여 가지의 모습도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꼭 같이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야 돼요. 평소에 다 듣던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 첫 번째. 삼위 하나님 중 2위 되시는 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두 번째로는 창조주 되시는 분이 실제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에베소서 3장 9절. 자, 세 번째로는 이분은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에요. 근본이란 말은 시작하신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분이 그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편 33편 6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성서에 보면 손으로도 창조하셨어요. 욥기 10장 8절, 또 시편 8장 6절, 또 시편 19장 1절. 거기 보면 손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권능과 지혜로도 창조하셨어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이렇게 창조하신 이분이 또 무엇까지 하시냐면 일곱 번째로 이 예수님의 손으로 이 피조물들을 붙잡고 계세요. 손으로. 시편 37편 24절에. 여덟 번째로는 말씀으로도 붙잡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또 아홉 번째로는 이분이 화가 나실 때는 손으로 치시는 분이에요. 손으로 피조물들을 치세요. 이사야서 5장 25절. 이제 열 번째로는 이분이 이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소유하신 분이 창세기 14장 19절 또는 22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교장선생님이. 자, 열한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다음에 열두 번째로 이분이 땅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남북 문제도 이게 다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7편 4절과 103편 19절. 그 다음에 13번째로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8절. 14번째는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고 복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또 이분은 15번째로 만왕의 왕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또 16번째는 만주의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똑같아요. 17번째로는 이 세상에 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모든 신들의 머리가 되는 신이세요. 시편 95장 3절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18번째, 사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똘마니에요. 누가복음 4장 6절. 그리고는 19번째로
사탄을 장중에 두시고 사탄에게 제한된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세요. 사탄을 장중에 두시고 사탄에게 제한된 능력을 부여하신 분 예수님이세요. 사사기 9장 23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열왕기상 22장 23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또 욥기 2장 1절에서 6절. 마지막으로 20번째는 이분이 창조목적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을 바꿔서요. 예수님이 이 교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요? 첫 번째는 이 영토를 허락하셨어요. 이 사탄이 사용되는 영토를. 그 영토가 1층천과 2층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또 이 땅에서도 잘 수행하도록 땅에 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왔다 갔다 해요. 이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욥기 1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욥에게 시험을 줄 때 예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제가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는요.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천년 동안 요 사탄을, 제일 높은 놈이에요. 요 사탄을 음부로 집어넣어요. 나머지 똘마니들은 그대로 놔두지만 천년 왕국 시작될 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네.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다시 음부에서 끄집어내서 또 일을 시켜요. 계시록 20장 7절에 이제 무슨 일을 시키냐면 이 사탄이 이제 러시아와 그 관계되는 나라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세계 4차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마지막 추수하는 일, 이 일을 감당케 해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그리고는 이제 요 4차 이제 세계전쟁 끝나면서 완전히 학교가 이제 7000년 이 창조목적 학교가 폐교되면서 이제는 할 일 끝냈으니까 이제 불못으로 던져버려요. 불못으로. 계시록 20장 10절이요. 이렇게 이제 교감 선생님의 라이프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감 선생님 이야기 좀 우리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감 선생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분이에요. 수고 많이 하는 분인데 왜 불못으로 던지시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대답 못하면 참 난감하죠. 그리고 막 가려워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좀 답답한 거예요. 이 사탄의 문제는 특히. 근데 여기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대답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우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왕 모델과 또 누구의 모델을 우리가 봤어요? 네? 모세의 모델을 우리 공부했죠. 그 말도 적으세요.
이 바로왕 모델과 모세의 모델을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로에게는 은혜 베풀지를 않았고 자비를 베푸지를 않았고 모세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것을 바울도 이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바울도 받았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을 온 땅에, 다시 말하면 이 학교에, 7천년 학교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부교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부교장과 그 팀들을 사용하시고는 이제 사용이 다 끝난 후에 이제는 용도 폐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용도 폐기를. 출애굽기 9장 16절,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바울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그 내용을, 그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바로왕 모델과 또 누구 모델이에요? 모세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질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면서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성경도 알아야 돼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거 다 메모리 하셔야 돼요. 예. 요한 1서 몇 장 몇 절이요?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감싸주는 건데 어떻게 이 교감 선생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공의 하나님은 역대하 12장 6절,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건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사탄을 불못으로 던집니까? 악역을 한 수고한 이놈을. 예? 이것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질문이 그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은 제쳐놓고 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소수요, 다수요? 다수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하는 자녀들이 있냐면은 소화를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창조 목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가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에서 이것을 소화 못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냐면
이것이 소화가 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요? 소화되는 학생으로 한번 우리가 간주를 해야지. 확, 왜? 이 소화되는 사람들을 성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복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 이 복된 자들이에요. 이 복되다는 말은요, 저쪽 동네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로얄 계층들이에요. 우리 AMI 그룹들은 이 로얄 계층의 최소한 후보자들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로얄 계층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런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게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성으로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로얄 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첫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거리들을, 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냥 믿게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건 일방적으로 내 이성으로 따지지 않고 이성으로 따지다가 그냥 이것을 그냥 통째로 믿어버리는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전하 여러분들, 이 은혜 속에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딴 걸로 해석이 안 돼요. 성서에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따라와요.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님이 이제 간섭을 하세요. 예. 성령님의 인치심이 딱 있고, 인친다는 건 도장 찍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따라와요. 감동이. 베드로 후서 1장 21절. 감동이 따라오면서 네 번째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나를 지배하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1장 41절 다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바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주권적 섭리는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24절에 이 주권적 섭리를 설명하면서 그래요.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을 어떤 뭐냐면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에서가 형님인데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는 저주하셨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머리로선 소화가 안 되는.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바로는 자비를 받지 못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주권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토기장애의 주권을 이야기, 토기장애. 토기장애가 흙을 가지고도, 토기장애는 하나님을, 창조주 예수님을 얘기, 흙을 가지고 한 그릇은 하나의 자비의 그릇, 은혜의 그룹, 사랑의 그룹으로 만든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비의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애가. 그러면서 이 자비의 그릇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왜 그 착한 일을 한, 수고를 한 나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사탄과 그 똘마니들을 왜 불못에 집어던집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에? 뭐라고 대답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겠어요? 이게 요새 진보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자유 의지를 더 강조하는 그룹들이 기독교 안에 지금 근 7, 80%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생각하는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룹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수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소수죠. 그러니까 이 주권을 인정하는 바울도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머리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교육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서에 보면요. 바울도 그런 이것은 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고 감동하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면서 난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씩 웃어버려야 돼요. 씩 웃을 때는 그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어? 당신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밖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까장까장 자꾸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더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까장까장 따지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따지지만 은혜 속에서 그것을 딱 소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까장까장 따지는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까장까장 따지다가 은혜 속에 쫙 빠져버려야 돼요. 예, 은혜 속에. 바울도 똑같았어요. 은혜 속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시작이 뭡니까? 너 여러분들 은혜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돼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글을 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편지 끝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아주 키 메시지. 그런데 이분은 grace and peace 그래. 은혜와 뭐가 따라와요? 평강이 따라와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머리로,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따지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분의 그 은혜 속에서 평강이 탁. 왜? 평강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예수님의 창 중에서 움직이는 거구나. 그럴 때는 그분께 다 맡겨버리니까 그분이 이 일을 하도록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무슨 일들, 내 가족에게서 무슨 일들, 뭐 주변에 골치 아픈 일들, 이것도 다 예수님의 창 중에 있구나. 라는 평강이 착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는 거는 믿음이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이유가 있고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항상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노력에 해결하려고. 이게 크리스찬들 중에 이게 둘로 대별돼요. 그런데
크리스천인데 왜 평강이 없네?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은혜를 딱 받으면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와 이 목적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화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임하면은.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교장 선생님이시구나. 사탄이 교감 선생이구나. 그리고는, 아, 이 사탄이 교장 선생님 창 중에서 사역을 하는구나. 이게 탁 그림으로 보이는 게,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으로 있구나. 그리고는 사탄의 자녀들이 교사 노릇을 하는구나. 또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교사 노릇하는구나. 또 선한 천사들도 교사 노릇하는구나. 이게 쫙 그림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 개교가 언제 되었나?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학교 개교가 언제 됐어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이 학교가 개교가 됐구나. 그리고는 이 학교가 언제 폐교되지?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다 차고 교육이 끝날 때 폐교가 된다는 7천년 끝나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려고 사탄을 사용하시고 그 똘마니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감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오셨구나 라는 이것이 쫙 그림으로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탁 소화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시각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자 그러면 또 우리 또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악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답은 뭐예요? 이 사탄을 이 세상 임금으로 해가지고 득세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탄의 자녀들을 다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고 우리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다 배웠죠?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3장 23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애굽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유대인들이 훨씬 적은 거예요. 이걸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고 사탄의 자녀는 다수라는 게 보여요. 이 사탄의 자녀들을 다수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돼가지고 사탄 밑에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하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기독교 교회 밖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타교, 유교, 도교, 일본의 신도교,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기독교 교회 밖에
섞여 있는 종교예요. 예. 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핍박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밖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다 허락하신 거예요. 천대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별받게 하고 미움받게 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요 놈들을 사용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우리 북한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 뚱뚱이한테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놈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 북한의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 고생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지금 열중시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다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숨겨진 디자인 속에서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왜 그분들이 저렇게 고생할까? 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늘의 죽은 위랄들이 거기에 지금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것과 북쪽에 지금 한 미랄들이 북쪽의 미랄들이 뭐 한 15만 명, 20만 명 된다잖아. 이 사람들과 이게 직접 뭐가 돼, 연계가 돼 있어요. 공동사역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요. 이 공동사역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인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딴 건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할까요? 그분들이 뭐, 그분들이 잘났어가 아니고 그분들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인권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딱 입을 틀어막아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예? 인권 이야기에서 그걸 딱 풀어놓으면 곤란해져요. 지금 이 남쪽이 할 일이 없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남쪽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을요,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이렇게 많은 사탄의 종교들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핍박하는 일, 천대하는 일, 차별하는 일, 미움 또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신기하게도요. 예. 그걸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요, 예수님 교장 선생님에 대한 정체성을요, 교회 안에서요, 요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 또는 오도를 하는, 왜곡하는, 혼동케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뭐냐면요, 공격을 지금 누구한테 공격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장 선생님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을 변질시키니까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희미하거나 혼돈하거나 왜곡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적 그리스도들이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들. 그럼 공격이 적 아버지가 아니고 적 성령님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다. 그래. 이거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장 선생님의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분의 목적에 행동을, 반하는 행동, 교장 선생님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요한에게 예언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뭐냐면,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너희에게 들었던 대로,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적,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니라 하는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 1서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18절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우선요, 이 적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 제가 이번에 이제 비전 스쿨 때도 더 자세히 하겠지만, 우선 보세요. 적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로 안티 크리스토스, 안티라는 말이에요. 안티.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안티 크리스토스.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영어로는 anti Christ. 그래요. 이 안티라는 단어가요. 제가 이제 사전을 쭉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한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성서에서도. 네 가지 안티라는 의미가. 첫 번째, 어퍼지, 영어로는 어퍼지시에요. 반대편에 있다는 소리.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다는. 두 번째는 against란데, against. 반대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instead of 또는 in place of, 다시 말하면 대신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라고 그러죠. 거짓, false. false란 건 F-A-L-S-E. false Christ. 그래. 우리 거짓 선지자라는 말 많이 쓰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이라는. 거짓이란 뜻이 있어요. 안티란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opposite, against, instead of, false. 그리스도를 이런 네 가지 차원으로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요, 이 교감 선생님과 그 그룹들이 교장 선생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보시면 지금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주후 85년이에요. 주후 85년 때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현재도 적 그리스도들 그랬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The last days 그랬어요. 성경은요, the end time, 마지막 때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 그런다고. 그것을 교회 시대라,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시대 때, 이때는 약간 2000년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 때는 이 소위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언을 하신 것은, 이것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디자인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주세요. 예? 그냥 우연히 어떻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퍼펙트 디자인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이제 나올 것인데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들 거라는 말씀 우리 기억나시죠?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체 교계를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를 공략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또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디자인하셔가지고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보세요. 무슨 적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적 뭐예요? 성부님이에요?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적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 500년 동안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들 우리 다 공부했어요. 처음에 뭡니까? 에비오니즘에 벌써 1세기 때 뭡니까? 에비오니즘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에비오니즘. 두 번째, 도케티즘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노스티즘, 영지주의.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거룩한 100% 하나님이시다. 또는 우리 4세기에 와서 아리안이즘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죠? 이건 뭘,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뭘 공격해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칼케톤 공의회가 있은 거예요. 451년에. 그래서 이제 칼케톤 공의회를 통해서 뭐가 있었어요? 삼위일체론, 이제 기독론이 뭡니까? 100% 예수님이 100% 사람이시고 100% 누굽니까? 신이시다라는 것을 정립하는데 500년 가까이 간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들이 그 500년 동안 이 큰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강탈했어요. 예. 이럴 때마다 그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찾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죠.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 진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거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그거를 갈급하는 사람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는 이 칼케톤 회의가 끝난 후에 소위 이것은 초대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저희 그레고리가 이제 첫 교황이 된 게 500몇 년이에요? 590년이죠? 서양사에서는 590년부터 종교개혁이라는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그래요. 중세. 이 중세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칼케톤 공의회에서요, 또 누룩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누룩. 그게 뭡니까? 마리아 신학이. 그리고는 성인 숭배 신학. 연옥 신학. 그리고는 또 교황을 높여가지고 예수님의 대리자로까지 만들어 놓은 신학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 천년 동안 엄청난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을 가졌던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게 이제는 중세를 지나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근대사예요. 근대사.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이거보다 더 강력
완벽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부터 슬슬슬슬 이제 진보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20세기쯤 들어와서 무슨 사상이 들어왔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강탈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강타하는 장면이 종교 다원주의가, 예? 이 사탄이 지금 교감이 교장 선생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하나님에게 간다 라는 개념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거면 타종교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학설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요.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누룩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다? 부처다. 그러니까 그 부처를 통해서 불교인들은 다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에게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마호메시다. 그 마호메시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 다 했죠? 유교는 공자다. 힌두교는 비슈나다. 기독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얘들이 말하기를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님은 많은 그리스도 중 한 분이시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말이죠. 이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본인이 재림 가까울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창조 목적 학교가 고학년에 들어올 때,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고학년에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나라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그게 일어나는 게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공격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종교 저 종교 있다라고 이런 일들이 이 교장 선생님에게 덤벼드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디자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학교 시스템을 보면서요. 아, 오늘날 학교 우리 안에 또는 이 교육청 이런 안에 뭐가 있어요? 교육 노조가 있죠. 노조. 그래서 노조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노조와. 이 교장 선생님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변질시키는 일을 누가 허락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가지고요.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오도시키고 왜곡시키고 혼돈시키고 이런 일을 이 교감팀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요 교감팀들이요, 요 교감팀들이 소위 노조팀들인데, 이 노조팀들이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노조가, 노조 안에 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종교 다원주의, 노조가 지금 깃발 들고 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외치는 거예요. 노조가.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이 교장 선생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근데 거기에 주체가 된 게 누구예요? 교감 팀들이, 교감이.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그 노조가 지금 깃발 들고 하는데, 그 노조의
가입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가 오늘 지금 그 노조에 가입한 학생들이 지금 로마 가톨릭 정교회 WCC의 멤버들이 거의 다가 거기에서 이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예수님의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티크라이스트화 하는데 같이 깃발을 들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 다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수가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예언하셨잖아요. 지금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입한 회원이 있냐면은 그 가입한 회원들은 누구 편에 이제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그게 죽은 시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이미 교장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 다음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노조의 회원인데 이 노조가 지금 하는 일에 노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 행동이에요. 자, 지금 교장 선생님을 변질시키는 교장 선생님이 덤벼드는 일들이에요. 그것에 노조하는 일에 무관심한 자들도 분명히 있죠. 회원들, 노조 회원 중에. 다시 말하면, 우리 노조 투표하자 그러는데 투표도 참여 안 하는 사람들 있죠. 항상이요. 예? 무관심파들도 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유, 뭐, 다원주의든 아니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어? 난 관심 없어요. 난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예수님만 난 따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심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가 있냐면 중립파도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가서는 저쪽 편 들고 저쪽 편은 이쪽 편 들고 이때 이런 밥맛 없는 파들이 있죠. 카멜리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 있어요. 다 있어요. 어디 가나. 그 다음에 무슨 파가 있어요. 교장을 적극 지지하는 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 교감파들. 네, 반교감파들. 그래서 니네들은 뭐냐 이놈들아. 왜 교장선생님 가지고 이러느냐. 음? 그분 얼마나 좋은 교장선생님인데. 이런 파들인. 우리는 지금 어느 파예요? 반교감파예요. 노조 안에 있는데 에? 노조의 그 위에 분들의 그 교감 쪽에 있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장 선생님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런 속에서 왜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계실까? 이 소용돌이 속에서. 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에? 교장 선생님을 변질시키고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하고 있는 이때 타 종교나 기독교가 같다 그러고 다 그리스도가 다 거기 있다 그러고 하는데 왜 진짜 그리스도는 이렇게 조용하신가? 왜 손을 보지 않으시는가? 왜 그 세력이 왜 더 많은가? 그리고 주 교단들이 왜 거기에 다 빠져버렸느냐?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 지금 교장 선생님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사람들은 소수지만 그 지금 강한 노조에게 얻어맞을 걸 각오하면서도 교장 선생님 편을 들고 교장 선생님을 뒤에서 밀어주는 일은 교장 선생님의 대변인 역할을 해. 요 사람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곤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진짜 로얄 그룹들이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은 그래서요. 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것이 나를 유혹을 시키질 않는 거예요. 극강한 메시지들이 막 와도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뭐냐면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냥 교장을 공격하는데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이변에 대해서 더 갈증을 가지고 배고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장 선생님이 공격을 받는 데 대해서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고요. 어떤 때는 열도 받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오해받을 때 우리가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교감이 어떤 놈이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교감을 따르는 소위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국내외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런 사람으로 됐습니까? 이 소수그룹으로? 이게 뭐가?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이 소수그룹에 들어와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지금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신 거예요. 그 지금 프랑카드 들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장 선생님 대신에 뭐 해주는 거예요? 방패 역할 하면서 외쳐주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우리가 열심히 교장 선생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외치고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실까요? 자,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 되고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이제 나타날 거다.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방에만 쭉 계시는 게 아니고 쫙 이제 발코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모하는 그 반대파들 앞에 딱 나타나시면서 이분이 이제 행동을 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강성노조들을 다 손을 보실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 강성노조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셔서 이 데모팀들에게 한마디 하시면서 한번 다 그냥 손보실 거다라는 것을 하늘로 보고 있는 사람들,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자들, 이 강성노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런 짓을 하다가 다 저쪽 동네로 이제 몰려갈 사람들인 걸 한눈으로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성노조들 틈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강성노조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본 사람은 그 노조원들 지금 자기네가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걸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쟤들 좀 있으면 어느 동네로 가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데 그 디자인 속에 어쩌다가 너희들은 그 강성노조에 들어갔느냐. 나와라! 라고 또는 중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중립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 나와 여러분들의 사역인 겁니다. 이것을 국내외로 외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이걸 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고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시고 물질 투자하시고 나의 모든 내 탤런트 투자하시고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로얄 그룹에 들어갈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장 선생에 대해서 철저한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되신 이 진리를 더 추구하는 마음 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이 험난한 지금 악한 노조들 속에서 우리가 서바이벌하려면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 교장 선생님과 나와 가까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사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은혜가 이 로얄 그룹에 들어온 이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창조목적 학교가 거의 끝나며 고학년이 될 때 천년왕국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과거 6천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이 마지막 때에 되면 이 다원주의가 강타하면서 이 가원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강타하면서 강성 노조로 이 교계가 시끄러워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며 그 속에서 이 노조의 안에서 강하게 예수님 교장 선생님을 변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변호 그룹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니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교장 선생님, 진리의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7천년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사탄을 왜 풀어 놓으셨는지, 또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재확인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목적을 경험하면서 이 목적에 내가 사용받는 그런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감동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